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그거 아니고 그쵸 쭉 올려봐요 쭉더더쭉더 위로 끝까지 올려보세요. 네, 제 소개를 하면서 할게요. 얘가 저였어요, 옛날에. 타조 증후군이라고 막 이렇게 타조가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사자에 쫓기다 도망가다가 지치면은 모래밭에다가 머리 푹 쳐박고 나 없다 그런대요. 네? 없는 게 아니죠. 이제 먹기도 좋잖아, 그죠? 자기만 안 보이는 거지. 지쳐서 그런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 관리소장을 했거든요. 전 아파트 관리소장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해봤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다안 되고 그래서 관리소장으로 제가 이제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급여도 작고 그또 뭐죠 이렇게 또 이동도 잦아요 우리가 비정규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잘했었어요. 그때도 재계약을 잘했었어요. 얼굴도 반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자격증도 좀 몇개 있어요. 소방기계기사, 소방전기기사, 전기기사, 주택관리사 뭐다 있어요. 제가 다 있는데 그건 취직하기에 좋지만은 그 이력서에 한 줄은 좋지만 급여하고는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급여하고는. 그래서 급여도 자꾸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좀뭐 이렇게 할거 없나 막 이렇게 부업을 할거 없나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찾을 것도 없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선택한 거는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이걸 따면은 그때 당시 연봉 한 1억 정도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매진하고 있다가 우리 친구 소개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이 소개받을 때의 상태를 어떤 거였냐면 성남시 아시죠? 성남시. 지금요 성남시. 여기 성남시긴 하지만 진짜 성남시는 저기 삐탈, 은행동, 중동 막 이런 데 있어요. 삼비탈에. 거기 이제 전세 20평짜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세 살고 진짜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거든. 애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삼남일녀. 우리가 삼남이고 이제 일녀인데 제가 장남인데 그 20만 원씩 걷어갖고 어머니 이제 생활비하라고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을 더 몰래 줬어. 이렇게 매달.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들켜서 싸우고 막 정말 쪼잔한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더라고 가난이 정말 저는. 그래서 좀 그걸 좀 탈출해 보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 안 되고 이제. 그리고 또 늦둥이까지 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있었는데 얘 대학교를 보낼 지금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제가 지금 63세거든요. 그때 51세였고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저는 어때요? 아주 애먹었겠죠. 지금 상당히 등록금 마련하기 애먹었어요. 그때 그게 걱정이 들었어요. 걱정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저것 복잡해. 노후 문제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모래밭에다 푹 쳐박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저녁마다 술 먹었어. 잃어버리려고. 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술만 먹고 그냥 떨어져 자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삶을 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애터미를 그때 친구 소개로 만나가지고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여튼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득이 쭉 올라갔어요. 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최근에 3,500까지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받은 거죠. 월 소득이 저도 이렇게 7만 원씩 받을 때가 있었죠. 7만 원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7만 원, 14만 원, 그다음에 110 이때 부업할 때 이때는 2011년도 그때 그다음에 1년 되니까 이렇게 딱 기하급수로 늘어요. 340. 또 1년 되니까 700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두배두 배씩 올라갔어요. 1,400. 그죠? 2014년도 2,5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됐을 때도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하고 상관없더라고 이게. 생필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이제 이렇게 탈출했어요. 그때 2차 이제 아마 여기 아시죠? 제가 우리 2차 갖고 다니던 거 다 썩은 거 다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억대 연봉이 되면서 3년 정도 되니까 억대 연봉이 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K9으로 바꿨어요. 2차도 참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꽤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S클래스 S클래스 560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차예요. 마이바흐 바로 밑에 최고 비싼 2억이 좀 넘어가는 차죠. 정말 좋아요. 진짜 어떨 때 기분 되게 좋을 때 막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안에 있으면은 우리 차도 잘 나가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승차감도 좋지만 또 특히 하차감이 또 좋잖아요. 그죠? 딱 내리면 내 생각이지만 뭐 쳐다보는 사람 없나 뭐. 나는 그래서 옛날에 저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멋있게 찍어주고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런 데 살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송파에 미래 신도시에 제가 45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강남 3구에 산단 말이죠. 저 여기 있다가 그죠? 완전히 인생 역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서 있다가 제 코를 보더니 복코네요 그러더라고. 코가 복코라서 성공했다고. 네. 이제 해외도 다닐 때도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이제 여유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여행도 자주 가요. 제주도 여행도 쉽게 뭐 가고 갈 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저는 골프도 치고 골프 이제 뒷다운 면했고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자세 좀 나옵니다. 이제 한 3년 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자세 나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분이 비닐하우스 사셨던 분인데 지금 1억 5천 정도? 1억 정도 넘게 받으시죠? 매달 지금 정말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옛날에 제가 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구예요. 같이 성공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같이 친구라기보다는 이렇게 되게 이제 근접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가끔 뭐 골프도 같이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삶이 정말 이렇게 그래서 애터미가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제대로만 알면 이게 돼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쭉 다시.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원래는 저는 뭐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강의하는데 약간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죠? 뭘 다음에 좀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근데 그게 또 제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지만 또 나와서 해보면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 아닐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하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성공하려고 하면 일단은 자기 현실, 내 현실이 어떤 건가, 듣고 있는 땅이 어떤 건가를 일단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해야 돼요. 저도 그걸 점검을 했어요.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아까 진짜 머리 쳐박고 피해 있다가 딱 눈을 제대로 떠보니까 너무 진짜 막 힘든 거야.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처음엔 저도 모르니까 1년 동안 거절하고 계속 노노하다가 세미나 가서 이 애터미의 진실을 알고 아 이건 진짜 한번 봐야 되겠다.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를 분석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왜냐면 제 일주일밖에 분석하는 게 아니고 원래 또 제가 미국 A사에서 한 8년 정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분석이면 되더라고 제가 딱 그래서 딱 정말로 막 다 뒤져보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회사다 이렇게 딱 온 거예요. 필이 왔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현실이 지금 어떤 건가. 여러분 현실 이런 뭐 사회적인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딛고 있는 현실이 어떤 건가 지금. 저는 그랬어요. 노후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할 만한 게 없었. 이게 뭐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자로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있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은 없어. 요런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우울증에 주로 많이 빠져요. 능력은 안 되는데 뭔가 성공하고 싶어. 밑도 끝도 없이. 예? 예,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다 실패하고 또 기본 스펙도 안 되고. 여하튼 그런데 정말 애터미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로. 그래서 이 마케팅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마케팅 제가 설명할 건 없지만 여기 다 알고 오셨던 분이시니까 바이너리에 무한단결에서 국가도 없이 이렇게 국경도 없이 이게 뻗어나간다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전 그랬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미국에 하나 딱 나갔더라고 그때 당시. 나는 그것도 뻥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짜로 이렇게. 근데 나갔고 그래서 그때 야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제 그때 감을 잡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감을 잡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아까도 이렇게 잠깐 그림을 보여줬지만 정말 지긋지긋해.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맞사이기도 한데 뭐 이렇게 그 밥 사고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사위들끼리 다 온 가족이 모여서 먹으면 장사위니까 폼 좀 내서 이렇게 좀 카드 좀 긁고 나오면 좋은데 한번 잘못 긁었다가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응? 당신이 안 해도 되는데 나눠서 내도 되는데 왜 당신 혼자 잘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응?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욕 먹으니까 어떻게요? 이제 그 다음부터 구두꾼 매는 거야 이제. 나갈 때쯤 되면 구두꾼 매고 딴청 부리고 있다가 집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또 나눠서 내게 하고. 아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정말 간절했어요 저는. 거기 그런 걸 탈출하고 싶은 게 정말 간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탈출을 초창기 하려고 진짜 일찍 그 구시 공부도 하고 뭐냐면 근데 이게 머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머리는 안 따르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쪽 가면은 좀 빨리 출세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오랜 세월 끌다 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취직도 못 해버리죠. 아예 취직할 나이가 또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전.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함이 정말 부자로 살고 싶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애터미가 딱 보인 것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어떤 여러분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현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애터미라는 거를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플랜이라든가 이렇게 제품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게 어떤 확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게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게 뭐냐면 요거는 근데 이거를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한데 인맥도 없는데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세미나를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계속 가보시다 보면 세미나에서 이렇게 올라오시 이렇게 뭐 이렇게 성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조금씩 그 사람들의 면면을 들어보면 계속 들여다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이런 확신.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어야 남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남한테 가서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확신이 없어. 내가 확신이 없고 나는 성공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나는 확신 없는데 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사람을 그 차이가 그런 거예요. 똑같이 전달을 하지만 이 사업을 전달을 하지만은 그 전달 그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얘가 하면 하고 얘가 안 하면 안 하고 막 이런 그런 것까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얘를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 근데 내가 확실히 있어. 내가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회사도 확실해. 모든 게 다 확실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분을 내가 성공시키겠다. 이분을 내가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플랜 자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요행수로 가서 툭 전달했는데 확 거절해. 깜짝 놀라잖아요. 다단계냐?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고.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다단계야. 그렇지만 위에서 달러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제품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지만 본인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세미나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꿈. 응?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뭐 아주 잘 살고 막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지긋지긋한 가난 좀.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한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활비 드리는 거. 어? 그 관리소장 하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월급을 그 정도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주겠어요. 근데 지금은 주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거의 지금 5년, 6년째 지금 계속 매달 지금 이제 그 생활비 드리고 있는데 건강식품까지 다 해서 하여튼 뭐 200만 원 좀 넘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절함, 지긋지긋해. 하여튼 그걸 그래서 그 탈출하려고 하여튼 그런 간절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있고, 그러니까 꿈을 이제 적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꿈과 그런 목표들을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적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벤치 이런 것도 다 적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그게 정말 간절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거를 적어야 되고 그걸 뭐 하여튼 계속 만들어. 그리고 그게 정해져 있으면, 그리고 그냥 정해져 있으면 또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동창회가 있었고 우리 소모임에 내 등산 모임에도 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딱 이 사업을 결단하는 순간 다 끊어버렸어요. 전부 다 끊어버리고, 왜냐면 그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시간 투자이기 때문에 다 끊어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뭐 왕따 당하는 거지. 가면은 왕따 당하는 거지 이제. 예? 뭐 얘기도 하면은 왕따 시키도 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내 주변 정리를 일단은 내 여기다 집중을 해야지. 이 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집중하려고 전부 끊고 제가 이제 여기 집중만 해줘. 그래서 여기도 얘기지만 세상에 공짜 없다. 그죠? 공짜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거 다 끊어버리고 이게 커다란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대단한 무슨 결정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집중, 이쪽에 시간을 좀 집중해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다 끊었고요. 하여튼 그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매사에 좀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긍정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이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라고 해야 뭐 방법을 찾겠죠. 그죠? 방법을 찾잖아. 근데 난 이거 아니야. 못 하겠어. 라고 하든가 이렇게 되면은 방법 자체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매사에 좀 긍정적인 것.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파트너들도 이렇게 보면
나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와요. 상담하러 오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아. 응?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쪽 조직을 보면 문제가 많은데 어떤 파트너는 걱정하지 마세요. 뭐좀 있으면요 대박이 날 거고요. 막 이게 막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해. 그러면 아닌데 내가 보면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팍팍 심각한데도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렇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또그 그룹은 또 그렇게 또막 올라가고 결국은 그 리더의 생각에 의해서 막 올라가고. 근데 어떤 데는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는데 맨날 나 만나러 오면 막 인상 푹푹 긁어 갖고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안 되고요, 막 이런 데 있어. 그럼 거기는 또 어떠냐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실적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안 좋, 상황이 안 좋더라도 긍정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올라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마음도 내 마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긍정해야 돼. 남한테 가서 얘기를 정확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야,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아우 막뭐 힘든 일이야.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은 어디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도 좀 그렇게 갖는 것.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플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그렇게 해야 그래야 긍정도 되고 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공의 8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꿈과 목표를 갖고, 그다음에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명단 작성을 하는데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초보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하는 게할 사람을 찾아. 할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안할 거고, 저 사람은 뭐 시간이 없어서 안할 거고, 막 이렇게 다 골라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저 쟤는 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안 알고 막 이렇게 다 적다 보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사람 안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을 다 적는 게 중요해요. 아는 사람. 예? 아는 사람을 그냥 적는 게.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말이 원래 없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우리 지금은 이제 보면은 뭐 외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도 내성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장례식장, 우리 친구들 장례식장 가면, 같이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 같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딱 모이면, 뭐 어떤 녀석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만나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한국팅 갖고 소주 한 두세 잔 조용히 혼자 먹다 그냥 조용히 빠져나오는,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사업하겠어? 저래 갖고 사업하겠어? 이렇게 비칠지 몰라요. 그런데 가슴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막 뭔가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막 하겠다 막 이런 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누가 할지 아나? 여기에 써 있지 않아? 여기에 나는 할 사람, 나는 뭐가 나 총장이 될 사람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이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해보니까 확률 게임이야. 우리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 어떤 사람은 사업할 때 조개를 하나 꺼내놓고 진주가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창 조개를 주워다가 막 까버리고 버리고 막 해서 진주가 나올 때까지 까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그게 빠르거든요. 그게 이 사업이 그 핵심이에요. 많이 전달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그게 뭐냐면 이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들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거절이 디폴트예요. 거절이 디폴트. 기본값이라는 거죠, 기본. 그래서 그냥 거절. 저는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 초창기 때부터 지금은 더하지만 어떻게 거절하나 볼까? 구경하러 다녀. 이제 오늘은 무슨 핑계 대고 거절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가서 봐요. 여지없이 거절해. 뭐 뭐가 없어서 거절하고 뭐 막 별 소리 다 듣잖아. 그렇지만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고 또 아 오늘 안 하면 말고 또 가서 그 대신 나한테 저한테 한번 걸리면은 끝까지 할 때까지 가니까. 예?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할 때까지 가. 제가 나쁜 사람 같으면 할 때까지 안 해요. 가다 말아버려. 가다가 아이고 쟤는 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할 때까지. 그러니까 게임 하듯이 오늘은 내가 이렇게 저도 제가 나온 게 1년 걸렸거든요. 저도 이 사업을 우리 조수길 총장이라고 친구예요. 저한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했는데 1년에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와서 점심도 같이 먹고 뭐 또 저녁 때 소주도 한잔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막 나 이렇게 정말 술도 잔뜩 먹고 갔는데 아침에 이렇게 끌려가 보니까 노정구 단장님 사무실이야. 술이 이렇게 됐는데 끌려간 거예요. 저는 아무 사업하려고 마음도 없는데 아침에 이제 끌려가고 사우나에서 자다가 끌려간 거야. 가갖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신력이 있는 거야 이 친구는. 어떻게든 한번 들려주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서 그때는 이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 노단장이 막 눈 좀 뜨라고 눈 좀 봐.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 더 잘 들려요. 빨리 하세요. 그냥 다 듣고 있으니까 하세요. 그때는 잠자면서 들었거든 제가. 하도 피곤해서. 하여튼 그러고 나서 또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계속 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고 좋은 친구예요. 정말 좋은 친구. 저 대학 다닐 때도 같이 좀 잘 지내고 그랬던 친구라. 그 소중하죠. 제가 소중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좀 안 좋게 살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알려주려고 이제 그런 거야. 계속. 근데 알려주고 이제 세미나를 딱 차를 탔는데 울더라고 얘가.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지 친구가 여기 탔다 이거야. 예. 저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탔다. 여기를 차를 탔다. 석세스 세미나 가는데 그때 나도 눈물 나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석세스 세미나 이제 가는 첫 세미나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소중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애텀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핍박을 받고 핍박을 안 했어요. 솔직히 핍박 같은 건 안 돼. 지는 핍박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물건도 다 사주고 올 때마다 내가 불쌍해갖고 사주고 그랬는데 여하튼 계속 거절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응? 정말 그러니까 계속도 얘기하지만은 될 때 할 때까지 또 알리는 거. 우리 서재영 총장도 제 파트너지만 우리 단장님이 이제 알리신 분이잖아요. 단장님이 서재영 총장 5년 동안 알렸다죠. 5년 동안. 예? 엘리베이터 같은 엘리베이터 타면서 맨날 그 들어봅시다. 아이고 됐어요. 뭐 막 이러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5년 만에 나와 갖고 지금 이제 로얄 마스터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확률 게임이고 이건 확률 게임이고 그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리느냐. 저도 제가 회원 가입시킨 게 한 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입시킨 사람이 여태까지 이제 쭉 가입시킨 사람 보면 한 300명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돼요. 노엘까지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됐는데 우리 요 바로 아래층에 이제 사무실 갖고 있는 우리 노지영 본부장 같은 경우도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그냥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만나자 그러면 약속 빵꾸 내고 만나자 그러면 또 억지로 약속 잡아서 그냥 거 가서 앉아 있으면 또 약속 빵꾸 내고 나중에 승질이 막 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승질이. 아씨, 이게 포기해버릴까? 막 이러다가 막. 그러다가도 이제, 근데 어떻게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진짜 막 준비해가지고 요건 지금 파트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해. 진짜 사전에 그 약속 장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요. 혹시나 잡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집을 선택을 해야 돼.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면요 막 시끄럽잖아. 예? 장사가 안 되는 집 식당 같은데 장사 안 되는 집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밭은 좀 없어요. 신김치 다시 나오고 내돈김치 다시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상관없어.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니까 그냥 가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려니까. 하여튼 그래서 설명을 이제 정말 하고 했는데 안 하는 거야 또 그때도. 예? 그때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날 또 안 했어. 첫 설명에.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한 또 한참 지났어.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려는 줬잖아. 알려는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상황이 바뀌니까 궁금한 거야. 형, 나 한번 다시 들어볼게, 그거. 이런 거야. 그때 어떻게? 제대로 들어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했더니, 형, 이거 나 할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미친듯이 뛰어버리니까 금방 그냥 막 커져가지고, 예? 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유,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또 하여튼 뭐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여기만 설명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명단 작성만 딸랑 해야 되는데 명단 작성만 너무 할 게 없어요. 이거 솔직히 이거 그냥 명단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상. 그냥 아주 쉬워. 그냥 할 사람만 적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 다 적으세요. 이거 하면 끝나 사실상. 이게 할 게 하나도 없어. 제일 할 게 없는 거를 저한테 시켜가지고 여하튼 그리고 스폰서와 같이 왜냐면 스폰서하고 왜 같이 작성해야 돼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스폰서는 뭐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작성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같이 가야 될 사람 혼자 가야 될 사람 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스폰서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야 될 사람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확률을. 그냥 버릴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서하고 작성을 해야 돼 같이. 그리고 여기도 또 계속 나오죠.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하지 말고 아는 사람을 적어요. 그리고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다가 강아지 아줌마 뭐 이렇게 강아지 엄마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하여튼 이름 알 필요도 없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 같으면 길거리에서 그냥 세탁소 아줌마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꼭 전화번호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안 전달을 뭐 그 어떤 이유로 뭐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저렇게 잘 사는 언니가 누나가 하겠어 이 사업? 근데 딴 데서 하고 있는 거야. 딴 데서. 예?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일단 다 알려놓는 거예요. 알려놓는 거.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턱대고 알리면 안 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스폰서와 같이 작성해서 알리고 그런 과정은 거치되 효과적으로 알리되 빨리 많이 알리는 거. 예? 빨리.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알리는 거.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 그다음부터 알리고 나서 안 한다 그러고 안 산다고 그래도 그다음부터 또 계속 하면 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해. 빨리. 이게요. 빨리 많이 알릴수록 폭발력 있어요. 빨리 많이 알릴수록.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서 이 사업을 결단했잖아요. 결단하고서는 미정미정하면 안 돼. 미정미정하면은 처음에 전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전달받았어. 근데 계속 몇 달 만에 한 명씩, 며칠 만에 한 명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명씩만 알려. 그러면 쭉 알리려고 그러면 너무 늦고 그 소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벌에 알린 사람 같으면 돈 되냐? 이제 한번 해보려고 막 물어보거든. 근데 이번에도 20만 원, 다음 달에도 20만 원, 몇 달이 지났는데도 20만 원, 맨날 20만 원, 30만 원 그럼 누가 따라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 집중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초반에 집중. 그래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압축이 되잖아요. 이게 폭발해버린다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뛰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알리는 게 초반에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 3개월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결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전부 확인을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확인해봐. 회사 정말 제품도 싸고 좋은지 안 좋은지 예? 뭐 이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회사는 튼튼한지 회장님은 괜찮은지 뭐 이런 걸 그거 확인하는 과정은 좀 가지라 이거야. 확인하는 과정은 겪어요. 많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확인을 해. 그리고 아까 같이 결단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알릴 때는 빨리 많이 알려야 돼. 빨리 잠시 그냥 빨리 그래야 폭발을 해버려요. 응? 폭발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람 달아놓고 한 사람 달아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 해라 해라 이러고. 응? 기도와 절대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하든지 말든지 계속 회원 달고 내려가. 어? 그러면 그 계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너 밑에 회원이야. 한 100명 된다? 이 사람 회원이거든. 이 사람 밑으로 달려. 내 회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회원이기도 하잖아. 야, 너 밑에 100명 돼. 막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관심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동안 제품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달아 내려가야 어떻게든지. 그래서 저는 90대 할머니도 막 그때 가입시켜 막. 요즘 가입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써 있지 않잖아. 90대 할머니라고 안 써 있잖아. 그죠? 인원수 채우는 거 우리 엄마도 가입시키고 또 막 가입시키러 가, 막 가입시켜 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할 수 있,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 노재용 본부장, 지금 본부장이지만 노재용 그 친구는 우리 후배를 가입시키고 이 밑으로 계속 가입시켰어. 가입시켜서 안 할 때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막 몇백만씩 저 최소한 판매사 이상 올라, 한 300만 이상 올라와 보름에. 예? 보름에. 이 사람 안 하겠어요? 알아먹으면 바로 하지. 그러니까 아, 어떻게 난리를 지기는 거야. 금방 나와갖고 이쪽은 이제 되니까 난리를 지기도 해요. 금방 판매사 해버려. 금방. 예? 폭발을 해.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어떻게 돼요? 나는 따블 따따블로 올라가 버려 소득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계속 밑으로 달고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여기 동참할 확률이 높아지죠? 빨라진단 말이야, 굉장히. 누가 돼도,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 폭발력이 있어요. 압축을 하는 게, 그걸 하면. 그래서 빨리 알려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하면, 이 사업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베트남에 누가 있는데, 인도에 누가 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 이제 막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인도에 누가 있어? 가야 되거든요. 스폰서가 못 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지방에 부산에 누가 있는데요. 어떡할 건데? 부산 한번 갔다 오면 20만 원 깨져. 20만 원. 기름값하고 이거다. 예? 그 가야 돼. 그러지 말고 부산에 있는 리더가 있으면 가입을 시켜요. 놓치면 안 되니까. 어때요? 계속 달고 내려가. 그리고서 판매사 정도 만들어라, 한쪽을. 그리고서 부산에 있는 이 친구한테 가서 다시 찾아가. 그때 가서 얘기하면 어때요? 할만해. 나도 돈이 되고, 이쪽이 지원할 만하고,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너 이게 이쪽에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가서 좀 해줄게. 이렇게 가능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고 내려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먼 사람들.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야. 인도에 누가 있어? 그럼 인도 사람 달아. 지금 당장은 달아. 소비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나가다 보면 누가 해요? 누가 하잖아, 그죠? 폭발한다고, 어디서, 어디선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바뀌어요. 중간에 이 사람이 리더가 아니었, 저도 리더가 아니었거든. 달아놓고, 저를 달아놓고, 노단장이, 저는 노단장이 관리했어요. 우리 저기, 그, 조수길 총장이 관리한 게 아니라, 나는 노단장님이 관리했어요. 그래서 나를 딱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달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제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우와, 보니까 저는 이런 거 했었거든, 이거 옛날에. 막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멘 했어, 아멘. 하여튼, 그런 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이게 두 줄이래. 그리고 회원이 좀 꽤, 그래도 꽤 있어. 한쪽에. 예? 뭐야, 이거? 두 줄이에 또 무한단계다. 회원이 좀 있네? 야, 이거 한 줄만 하면 끝나는 거네? 이거 하다가 이거 한 줄만 하면, 아이고, 나 이렇게도 하겠다. 내 속으로 내가. 어? 진짜요.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알아보면은 그냥 뛰쳐나오거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노재용 본부장도 뛰쳐나와서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많이 만들어, 많이. 달아요. 회사 달고 내려가면 돼요. 명절 작성 할 게 없어요, 이거. 여기 보면 ABC. 여기 보면, 이건 읽어보면 다 알아, 그죠? 읽어보면 다 알죠? 뭐야? 분류하라. 자기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난 사람이 좋겠죠. 그걸 A그룹. 그 다음에 B그룹은 친분이 두텁고, 뭐, 이렇게 해서 가족, 이렇게, 이웃들, 이렇게.
이런 사람은 뭐예요? 거절했죠. 또 가서 만날 수 있잖아. 그죠? 이건 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왜 이렇게 해요? 어려워. 이 사람들 동참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동참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사람들이야. 이쪽 부류는. 리더십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되게 힘들긴 하지만 가치를 알잖아요. 이분이 가치를 깨달아버리면 난리 나고 보통 로얄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쪽, 아이고.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들, 그걸 A그룹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런 분을 있잖아. 직접 제품을 썼던 안 썼던 그냥 해도 돼. 그냥. 제 친구, 노재용 이런 친구들은 다단계 이게 아니야. 그냥 다단계 맞아. 어? 그렇지만 달라. 그러면서 그냥 사업하자. 이거는 정말 굉장한 플랜이야. 그냥 까는 거야, 그냥. 그 거절하죠, 당연히.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야,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왜냐면 나는 이 회사가 정말 올바르고, 정말 괜찮은 회사고, 제품 싸고 좋고 하고, 넘쳐나. 너무 얘기할 거리 넘쳐나. 좋은 내용들이.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 이제부터 너는 네가 하거나, 아니면 할 때까지.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제. 이런 거야, 그냥. 나야 당당하니까. 한번 할래? 그리고 시간 투자도 많이 안 해. 한번 가서 잠깐 얘기하고. 나오고 또 가서 얘기하고 나오고 나야 시간 드는 거 별로 없으니까 너는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는 얘기할 거 한두 마디만 하고 오는 거야. 너 회원 200명 있는데 너 회원이 한쪽이 300명이 넘어 막 이렇게 가서 약 올리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안 하든 말든 상관없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C그룹 뭐예요 여기? 처음 만난 사람 쉽죠 그냥. 안 해도 좋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 사람. 그죠? 그리고 A, B하고 속한 사람 중에서 100% 믿는 사람. 100% 믿는 사람. 자기. 그냥 이렇게. 이거는 이분이 그거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하든 저렇게 분류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해. 이렇게. 그러면 스폰서 같이 하면 딱 분류가 돼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한다 그러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예? 옛날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예시죠. 요것도 예시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예시 그랬죠. 예시. 이렇게 해도 돼. 우린 이렇게 했어. 좀 더 미세하게 했어요. 미세하게. 뭐냐면 이름 적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고 이 사람 직업. 그죠? 직업 적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적고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 때는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겨 30에서 59세면 제일 좋잖아요 이때가 그죠? 사회 인맥도 있고 그래서 3점 이런 인맥이 적으니까 2점 기타 그 위아래로 뭐 이렇게 또 1점 이렇게 예. 그리고 기혼하면 책임감이 있으니까 끈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3점 미혼이면 1점 이렇게 좀 끈기가 없거든 이 보통 총각들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역도 정말 중요해요 이 한 시간 내 차로당 한 시간 내 사람들로 먼저 해야 돼요. 그래 비용도 적게 들고 자주 가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룹이 형성돼도 지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지역도 굉장히 제일 중요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이 일단. 그래서 지역 이렇게 나눠 점수를 주고 차가 있으면 좋겠죠. 차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점수를 하면 더 버는 거야. 쭉 점수 여기는 이제 종교는 기독교가 3점 나머지 1점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는 기독교 기업이니까. 그걸 편차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하튼 이해가 빨라. 이 회사를 이해하는데 기독교를 갖고 계신 분이 좀 빨라.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점수를 매기면 점수가 높잖아. 그러면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여튼 뭐 C같은 경우 아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어떠지만 연습 대상으로 해보는 거야 그냥. 예? 이 중에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 중에 있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해보고 연습 삼아서. 근데 보통 이 A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250명 중에 한 50명은 돼요. 여러분이 250명 적다 보면 이렇게 한 50명 정도 돼. 이분들은 스폰서들하고 상담해서 한 분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을 하셔야 돼. 예? 상담을. 그냥 무턱대고 가면은 아까 같이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여하튼 이렇게 하든 아니면 아까 이렇게 분류를 하든 예? 이렇게 분류를 하든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든 이거 저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명단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작성하는 방법은 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적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누가 할지 몰라요. 진짜 누가 할지 몰라. 그리고 마당발이라고 그래 잘할 것 같죠? 아니야. 마당발이야. 저도 마당발인 알고 동창회장 있잖아. 주로 총동문회장 이런 사람들. 제가 총동문회장이라는 사람 다 가입시켰어. 1회서부터. 아무도 안 해. 동남아 아줌마가 더 잘해. 동네 남아 도는 아줌마가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마당발이라고 해서 막잘 없어요. 그냥 마당발들은 또 대접도 잘해야 돼. 돈만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면 좋고 그중에 한 명이야.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대. 하면 좋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떻게 초보자를 잘 보니까 얘만 하면 되는데 아무 하고 딱 했는데 막뽕 맞고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안 하니까 나도 안해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한 명이야. 그 중에 한 명이야. 여러분 인맥 중에 한 명이야. 그리고 누가 할지 모르고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아까도 했지만 무한 단계잖아요. 나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무한 단계잖아. 처음에는 여러분 같은 반팽이들만 여러분 같아. 나 같은 반팽이들만 나와. 응? 반팽이들만 나와. 그런데 하다 보면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난리를 지긴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해외에 지금 몽골에 지금 회원이 7만 명이야, 저는. 예?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밖에 안 됐잖아. 몽골도 아직 안 가봤는데, 몽골에서는 대스타야, 제가. 벌써 다 알려져가지고. 대스타인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요. 다 가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데, 그런 일도 생긴다는 얘기지. 예? 그런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비밀은 뭐냐면, 꾸준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꾸준히, 계속,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집중. 내가 여태까지 집중 못했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중 못했어. 그러면,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집중하는. 몰입하는 시간. 그냥 3개월 정도 딱 잡고, 새로, 예? 명단 작성, 새로 작성해, 새로. 기존에 있는 사람, 뭐, 다시 한번 가기도 하지만, 새로 작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그리고 자꾸 또 명단도 추가하는 게 중요해, 추가. 계속. 추가 있죠? 가다 만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다녀야 돼. 동네 다닐 때. 예? 찡그리 사람한테 사람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잖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무조건 웃고, 실 없어도 하고, 막 그냥, 실 없이 웃고, 대화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예? 말 붙여야지, 이게. 친구가 되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예? 그 추가해 나가는 게 중요해, 추가. 진짜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추가를 계속 하는 거야. 자꾸 사람을 사귀어 나가면서. 그래서 추가 명단을 추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추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뭐 초대까지 원래는 제가 하려고 하고 저번에 했었는데 명단 작성만 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죠? 강의할 게 없어. 진짜 재미가 별, 아니, 내가 재미가 없다고. 오늘, 아니,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시지를 제가 막 이렇게 주려고 막, 어제 밤새 만들었어, 이것도 내가. 밤새 만든 게이 정도밖에 안 돼요. 붙인 거야, 붙인 거. 그러니까. 거의 다 했네. 빨리 가라고, 이제. 박수까지 쳐주시고. 오늘 재미없었던 걸로 나도 재미없어요. 내가 재미없어. 내가 감사합니다. 응? 원래 내가요 강의를 하면 안 졸아요. 진짜 아무도 안 졸아. 왜안 졸는 줄 아세요? 아니야. 틀렸어. 아슬아슬해서. 아슬아슬해서. 우리 파트너들은요, 제 파트너들은 제가 강의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강의 시키잖아요, 올라가면. 1시간 동안 막 얼어갖고 있어. 언제 저, 우리 스폰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돼. 저 대목에서 실수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쳐다봐. 계속. 예? 그니까 어떻게 해요? 잘 들어. 귀에 쏙쏙 들어와. 우리 파트너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명강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안 졸게 한다는 거. 예? 졸립지 않게 한다는 거.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드렸는데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다시 정리하면 현실에 다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기 현실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자기 현실. 그리고 판단이 됐어. 그리고 여러분 현실이 좀 부족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쩌잔한 것 같아. 그럼 잘 살고 싶어. 그럼 잘 살고 싶다는 걸 내가 간절하게 원해야 되잖아. 그리고 수단을 쳐다보니까 애터미가 딱이네. 보니까. 그죠? 그럼 확인해야 되잖아. 전부 진짜인지 이게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확인해서 아니다 그러면 때려쳐버리는 거야. 그럼 뭐로 또 이거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그랬어.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싸고 좋지 않은. 딱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확인이 돼야 돼.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확신이 들고. 그런 확신하에서 아까 주변 정리하라고 그랬죠? 주변 정리 해야 돼요. 주변 정리. 싹 주변 정리하고. 그래야 몰입할 수가 있으니까. 몰입해야 성공하죠.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몰입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명단도 아는 사람을 적는 거지 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적어가지고 집중적으로 3개월 안에 여러분 250명 다 알려버려요. 어떤 분은 1개월에 알리라는데 하여튼 1개월은 저는 몰라. 저는 3개월에 다 알렸어요. 저 3개월에. 3개월 잡아갖고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다 나왔어요. 사업자가. 예? 그 중에 다 나왔고 지금까지 다 사업을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성공했고 리더스클럽, 로얄클럽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끝까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해요. 그 비밀은 우리 스폰서. 우리 조수길 스폰서, 여기 변인송 우리 형제라인 크라운 마스터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 없어요. 이거는 끈기 인내심 갖고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끝까지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